2022 KBF 디비전 클럽팀 챔피언십. 자, 우승 상금 1,000만 원의 영광. 과연 어떤 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이제 8강 경기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를 할 팀 선수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죠. JBC 동호회 멀리 제주에서 온 팀입니다. 1번 주자로는 팀의 에이스 송대성 선수가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성 선수가 어제 5턴 동안 매번 석점씩 득점해서 16강 최다 득점, 혼자서 15점을 쳤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박성빈 선수가 2번 주자로 자리를 옮겼네요. 어제는 3번 주자였고 오늘은 2번 주자입니다. 박성빈 선수는 클럽핸디 25점. 그리고 김동원 선수 클럽핸디 26점이고 2부 선수고요. 오늘은 3번 주자로 나옵니다. 어제 송대성 선수가 15점, 김동원 선수가 넉점, 박성빈 선수가 8점을 득점을 했네요. 에버리지 0.658. 그리고 함께 경기를 할 당구명가 선수들입니다. 양수봉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2번 주자고요. 클럽 핸디는 27점. 그리고 팀의 에이스죠. 조정래 선수. 어제 4턴 동안 12점. 어떤 단 한 턴도 석점을 이제 득점 못한 적이 없는 상당한 강자입니다. 클럽 핸디 30점. 그리고 이재도 선수가 3부 선수고 세 번째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재도 선수의 클럽 핸디 25점. 뭐 기가 막힌 성적이죠. 에버리지 0.843. 16강 전체 최고 기록을 기록한, 최고 기록을 만든 당구명가입니다. 이형중 심판과 이재상 심판이 오늘 주심부심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작전상은 이 대진 상은 지금 당구명가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첫 순서 첫 타자가 지금 1부 선수, 2부 선수인데 네. 사실 1부, 2부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갔다고 본다면 두 번째 선수는 1부, 3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일부가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오더상은 당구명가가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상대 팀이 어떤 오더를 제출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한 대로 맞아 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팀의 라인업을 어떻게 짤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게 중요하죠. 제가 네. 봤을 때는 2부 선수 다음에 1부 선수를 자리하게 하는 게 이제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2부 선수가 석점을 득점할 확률이 아무래도 좀 더 높으니까 예. 석점을 쳐서 1부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줘야죠. 예. 이게 까딱 잘못하면 1부 선수 앞에서 공격권 못 넘겨줘서 그냥 턴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송대성 선수가 뱅킹에서 앞서고 차분하게 첫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배치처럼 의외로 이렇게 만만치 않은 공일 때는 노란 공 왼쪽을 횡단을 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옆돌리기. 아, 좋습니다. 아, 예.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부드러운 샷이 필요합니다. 올라오면 득점. 야, 송대성 선수가 어제도 초구 치면서 바로 석점 쳤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두 경기 연속 초구 잡고 3연속 득점으로 상대팀의 1번 주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뭐 여기서 3부 선수까지 3점, 3점, 3점 간다면은 아주 초반 기세는 아주 훌륭한 기세로 갈 수 있죠. 네.
또 안타까운 게 어제 양수봉 선수가 1번 네. 주자로 나와서 후구를 쳤는데 상대팀 휴엔빌의 정진성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석점 쳤거든요. 아, 예. 지금 두 게임 연속 첫 턴에 나와서 한 번도 못 쳤어요. 지금 오늘은 뭐 지금 좀 그러지 않기를. 예. 아 지금 똑같이 한번 당했으니까 예. 아 어제 그 씁쓸했던 기억이 지금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성빈 선수도 뭐 시작하자마자 대회전 성공했고. 아 이게 비껴치기가 된 거예요. 네. 예. 넣어치가 됐으면 지금 이런 형태로는 공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간혹 하다 보면 비껴치기로 들어가면서 다시 넣어치기가 돼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아 분리각을 너무 크게 만들었듯 보입니다. 네, 조정래 선수가 팀의 첫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 저런 경우에 공들은 이제 좀 진행이 입사각이 가파르기 때문에 진행이 돼서 넘칠까봐 이제 보통 뒤로 빼고 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두께로 이제 빼는 경우가 있고 당점으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은 충분히 살려주면서 상하의 당점을 좀 조정하면 네. 예, 훨씬 더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살짝 키스 나서 바로 찾아가는데요. 예, 네, 좋습니다. 행운의 득점. 뭐 초반에 이렇게 도움닫기까지 가세가 되면 지금 뭐 초반 기세는 JBC에 넘어가 있다. 뭐 하지만 뭐 중반 후반이 있으니까 우리 당구명가 팀도 지금 이럴 때 차분해져야 됩니다. 더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키스 잘 빼냈고. 키스 빼는 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성공을 했지만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 하필 코너에 가파르게 꽂히면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갔습니다. 속도가 좀 빠른 감이 있어요. 박성빈 선수가 여기서 공격 성공하면 당구명가 팀의 1, 2번 주자 무득점으로 그냥 바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주 짧게 가서 예 성공합니다.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는 JBC 동호회 B팀. 인도 화이팅! 아, 같은 팀에서 저렇게 응원해주면 힘이 나죠. 네. 약간 역회전으로 넣어치기. 네. 잘 쳤네요. 네. 잘 쳤습니다. 예. 3이닝에 7점. 뭐, 이제 겨우 3이닝이긴 한데, 아, 상당한 기록입니다. 예. 예. 지금 이 공을 잘 쳤어요. 네. 짧게인데 예. 아하. 장단으로 타도 갈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방향에 맞지 않았네요. 이 공은 코너를 돌리는 각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고 타격을 주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돌면서 짧아지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지금 뭐, 당구명가 팀 지금 약간 서두르는 경향이 보이네요. 지금 뭐, 절대 뭐,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뭐 아직 초반이고 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팀들이 경기하는 걸 이제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7점 차를 뒤집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또 초반에 뭐 7점이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점수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점수 차이 때문에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급해서 또 스트로크도 안 되고 선택도 잘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잘 쳐도 따라가는 건 석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될수 있죠. 예. 아, 지금 노란공 왼쪽 장장 단을 이용하는 더블 쿠션. 예, 조금 예, 너무 하지만, 강합니다. 네, 내려오질 않네요. 그치? 안 된대. 이 사실 요런 공은 좀 내리기도 해야 되고 또 세우기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두 개의 적절함을 만들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또 쿠션에 충격이 가해지면 또 너무 오바되는 충격이 가해지면 내려오질 않고 그렇죠. 또 내리기만 하면은 또 올라 넘어가서 득점에 성공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뭐 쉽지만은 않은 공이었습니다. 예. 좀안될땐 이런 거라도 들어가 줘야지. 뭐 그렇죠. 조금 힘을 받는데. 당구명가 팀 지금 5이닝 연속 공타로 출발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상단으로 조금 내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께는 두꺼워지고 또 많이 내려갈까 봐 타격은 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안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누린 것보다 공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좀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주. 조정래 선수가 와서 조금 거들어주고 있는데요. 공이 튀어나갔습니다. 공이 튀어나가면서 뭐 여기저기 좀 이물질이 묻은 관계로 노란 공을 좀 털어냈고요. 우당탕 하면서 초크까지 가지고 갔어요. 탁. 네. 좀뭐 쿠션을 조금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큐 뒤가 들리면 또이 점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 역시 똑같아요. 더블 쿠션. 아, 세워치기. 자, 이거 괜찮게 서나요? 오, 가서! 괜찮은데 보이긴 하는데. 예. 와, 성공! 송대성 선수가 손바닥이 아플 만큼 아주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예, 레일에 붙어 있는 공이었거든요. 예. 이공 세워치는 거 쉽지 않아요. 거의 뭐, 대칭 이론으로 네. 완벽하게 잡아냈던 세워치기. 걸어치기를 아주 과감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이공 걸어치기는 좀 무모한 듯 보이는데.
16강에서 0.843이라는 최고 에버리지를 기록했던 당구 명가팀 하필 오늘 최악의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예, 좀 가서 길죠? 예. 만나질 못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가야 됩니다. 오, 기습했고 예. 성공. 이렇게 해서 송대성 선수부터 시작해서 박성빈, 김동원 선수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세 선수 모두 3대 0으로 첫 번째 턴을 마무리했습니다. 얇게 앞돌리게 되어진 시도해봤던 송대성 선수. 양수봉 선수. 네, 오랜만이죠. 마치 구장에서 어떤 게임을 하듯이 뭐 시합 중에도 아 오랜만에 쳐보네 이런 멘트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오랜만에 나와서 치는데 상당히 불편한 리버스. 네.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키스 예. 아니었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 각도는 맞았던 듯 보입니다. 네. 스핀볼. 아, 공의 전진력으로 봐서는. 바로 가지 않으면 없네요. 김대성 화이팅! 화이팅! 빨간 공 뒤로 돌려치기를 점검을 하고 있는 송대성 선수. 네. 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 이후가 조금 팔로우가 길어지면 좋습니다. 노린 대로 보냈네요. 예. 성공. 역회전 리버스로 가나요? 스핀볼로 하지만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열심히 초크를 발라보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횡단 같은 경우도 키스에 좀 위협이 있어서 지금 당구 명가는 1점이 아쉽습니다. 지금 예.
뭐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해도 지금 차이가 벌어지면 부담은 계속 커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정 경기에서 에버상에 1위를 했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버 불변의 법칙이라고. 만약에 실력이 좋다면 그 에버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뭐그 반대라고 하면 그잘 나온 에버가 그 다음에서 자기 에버를 찾아가기 위해서 또 에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자라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제 한 명이서 계속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이서 힘을 합쳐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력의 편차가 좀 있을 수밖에 예, 없죠. 그렇죠. 키스는 피했고 공은 천천히 굴러갑니다. 양수봉 선수가 지금 힘이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아, 예. 멈췄어요. 조금만 더 구르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속으로 열심히 외쳤을 것 같은 양수봉 선수. 너무 짧게 친것 같은데요. 예. 지금 30원짜리의 출발각에 의해서 코너각을 만들어주는 게 만만찮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뭐 출발각이 한 50각이나 60각이라고 하면 대회전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진로는 리버스 좋습니다. 예. 좀 길어 보이는데요. 안 들어가네요. 저는 지금 뭐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 쓰리쿠션 25, 30 정도에서 코너로 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맞지 않았나 했는데 회전이 역시 잘 사네요, 아직. 아하, 키스가 나면서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놓치는 송대성 선수. 지금 사실 본인은 이제 긴 느낌에서 지금 탄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키스가 안 났으면 맞았어요. 그왜 그러냐면 코너를 치면서 이제 타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점점 돌면서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치는 순간에는 길은지 아는 거죠. 13이닝 연속 공타. 분명히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겪었는데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당구명가 3명의 선수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애를 써서 쳤는데, 왜 저렇게 야속하게도 예, 지금 뭐, 키스를 내는 걸까요? 예, 키스가 없었으면 맞은 각도로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비껴치기 치는 게 각잡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양수봉 선수가 모처럼 아주 편안하게 샷을 쑥 밀어 넣었는데요. 그 결과, 괜찮아요. 득점. 예.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다음 공 배치가 너무 붙어 있어요. 한점 치고 저렇게 주먹을 불끈쥐는 세리머니 보기 힘든데, 그동안 얼마나 예. 고생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드디어 내가 1점을 쳤어.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너무 승부에, 그 승패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웃을 기회도 사라지고 예, 그렇죠. 여유가 사라지죠.
우리가 연습은 좀 혹독하게 하더라도 네. 시합에서는 오히려 좀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또 승부가 더 편하게 우리가 시합에 임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 전에 시합 전에 연습 상황은 진짜 땀과 피와 눈물과 모든 게 범벅이 돼야 되겠죠. 네. 이 힘든 순간, 이 혹독한 순간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명가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회전이 갈 뻔했어요. 네. 송대성 선수도 지금 11이닝부터 15이닝까지 5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플러스2를 이용하네요. 조금 길었네요. 예, 지금은 뭐 파이브 앤 하프를 위해서 코너를 바짝 넣어서 영영을 또 맥시멈까지 하면은 거의 한계치 각에 나오는 배치였다고 보이는데 네. 예, 그쪽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괜찮았을 듯 싶습니다. 앞돌리기 투쿠션 예, 좀 두꺼운 두께로 분리각은 크게 만들고 또 좌우의 회전은 많이 주고 해서 짧게 치는 방법도 있죠. 예, 좋아 보입니다. 양수봉 선수의 두 번째 득점. 잘 끌었어요. 뒤로 아. 뒤로 돌려치기는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 지금 포쿠션까지도 거의 맞지 않나 이런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테이블의 그 미끄럼 때문에 회전이 그렇게 금방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네. 3나 4까지도 회전이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송대성 선수의 대회전 성공. 네, 좋습니다. 뭐 키스는 얼마든지 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뭐 저런 경우는 뭐 노란 공 선택을 해서 옆 돌리기에도 뭐 좋거든요. 그래서 뭐 예, 좋습니다. 네. 예. 쓰나요? 예. 네. 하나 더 성공하면서 이번에도 송대성 선수가 먼저 석점 뽑아냈습니다. 지금 16강부터 치면 7탄 연속 3득점. 예, 대단합니다. 앞돌리기로 가나요? 뒤로 돌려치기 꺾나요? 뒤로 돌려치기 지금 두꺼운 두께로 끌어야 됩니다. 예. 잘 꺾었어요. 예. 들어. 박수도 터져 나왔고 저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 저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 지금 꺾는 단계도 좋거든요.
아직은 이 정도 속도에서는 회전을 받아주기보다는 예. 그대로 좀 뱉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더블 쿠션. 예, 조정래 괜찮아요. 선수의 첫 득점이 끝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누가 저 앞에서 숨 한 번만 쉬었어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지금 1적구, 2적구, 3뱅크 배열은 좋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스의 코너를 들어가는 공인데 잘 쳤습니다. 네. 예. 송대성 선수가 3쿠션 포인트까지 아주 친절하게 짚어줬고 혹시나 타임 파울을 할까봐 샷 직전에 타임아웃까지 불러서 네. 타임아웃 쓰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쳤어요. 지금 조금 급하듯이 쳤으면 코너옥 되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내려갑니까?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횡단샷을 시도하는데 횡단을 쳐도 원, 투에서 올라가지를 않고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예. 경우가 반복되네요. 지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도 너무 크게 만들었고 네. 지금 이 테이블 특성이 쿠션을 조금만 쳐주게 되면은 좀 안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뭐 16강부터 해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체크가 됐을 거예요 아마. 조정래 선수의 첫 득점. 얇게 그리고 예, 회전 살려서 예. 들어갑니다. 네.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게. 예. 아주 회전 이용도 잘했습니다. 아하. 이거는 장장 단을 바로 본 것 같은데. 예. 힘 배합으로는 예. 그런 상황이었죠. 아 지금 키스 때문에 이제 두꺼워야 됐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건 장장 단이 아니고 한 번 장을 더 보는 아예. 예. 그게 왜냐하면 두꺼운 관계로 장의 그 각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출발 각으로 보면요. 예. 예. 또 얇으면 이제 키스가 있었으니까요. 자, 키스 잘 뺐네요. 들어갑니다. 아직 자리로 돌아갈 때가 아닌데요. 예, 박성빈 선수. 득점을 하고 교대인 줄 알고 가서 시원하게 하이파이브까지 했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아있던 김동원 선수만 왜 오지? 하고 네.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재밌네요. 아하 옆돌리기 놓친 건 아쉽지만 공들이 다 반대편으로 가서 조정래 선수를 좀 힘들게 하게 됐네요. 지금 이별은 조금 이제 짧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예. 뭐 얇은 물에서 키스는 전혀 없는 공이 되거든요. 얇았네요. 예. 장축을 채워야 되는데 첫 쿠션이 단축이 돼 버렸어요. 두께 미스 조정래 선수 한 점을 더 못 채웠습니다. JBC 동호회 B팀에서는 빨간 공 앞돌리기 짧게와 노란 공 앞돌리기 짧게 양쪽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성빈 선수는 멀리 있는 공을 앞돌리기를 하겠다고 얘기하네요. 얇게 친다는 거죠. 네. 예. 지금 약간의 이제 수비를 좀 염두에 뒀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가까운 공인 빨간 공을 치는 게 훨씬 정확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수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노란 네. 공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두께에서도 조금 더 느리게 쳤으면 원투를 더 바짝 돌아가지고 더 비슷하게 갈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요. 예. 예, 도움 닫기. 갑니다, 갑니다. 힘은 충분한 듯 보이는데, 예.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텐데. 조정래 선수가 오죽하면 온몸으로 이걸 또 표현합니다. 예. 여기에서, 야, 가라, 가라. 아니면은 이게 행운의 득점이 되지 말라고 키스가 나서 저리 가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아, 그건 아니겠죠. 그 무의식적으로 되면 이제 본심이 나오거든요. 예. 맞아라 이런 뜻이죠, 이제. 아, 근데 당구 명가가 이 당구의 매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저절로 가면 행운의 득점이니까 예. 치워줘, 치워줘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일단 돌았어요. 예, 잘 밀어줬는데. 길게. 네, 좋습니다. 성공. 예. 조정래 선수가 두 번째 턴에서는 박성빈 선수보다 먼저 석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정말. 예, 완쿠션 이후를 잘 밀었어요. 예. 그리고 이재도 선수에게 공이 갔습니다. 아직까지 득점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재도 선수. 키스인데? 예. 조금 짧아 보이죠? 네. 예. 이어서 득점하지 못한 이재도 선수였습니다. JBC 동호회 B팀과 당구 명가의 8강 경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집니다.